샤론 우즈 마스터 김호동 인사드립니다. 네. 아, 오늘 7월 17일이죠. 국경일에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예,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 예, 열정에 대단한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예. 네. 아, 그리고 오늘 초대해 주신 어렵게 초대를 받으셔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정말 잘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았는데요. 우리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저의 스폰서님이시고요. 혹시 이번 세미나, 어저께 세미나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회장님이 나오셨죠. 근데 저는 세미나를 보면서 굉장히 끈끈한 그런 전우애를 느꼈어요. 우리 예, 의리라고 하죠. 우리 그래서 자기 밑에 파트너 본인이 초창기 때의 파트너를 위해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런 작은 액션 하나하나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잡아주시고 예, 저 흔들림 없이 이렇게 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스폰서 모두의 스폰서님이실 텐데 저도 그런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그런 스폰서가 있습니다. 자, 애터미의 똑순이 애터미의 뭐라고 해야 되죠? 뭐라고 설계해야 되죠? 뭐로 표현해도 지금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홍진영 랭 이정혜 본부장님 중 우리 이정혜 본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주말 일요일 아침 되게 바쁘시죠? 네, 아주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많은 자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뉴스타 마스터 이정혜입니다. 네, 이번 석세스 오셨던 분 손 한번 들으시겠어요? 많이 오셨네요. 오늘 이 자리가 처음이다 있으세요? 처음이신 분도 몇 분 계시네요. 네, 다 환영합니다. 항상 저도 이제 애터미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그 큰 미팅부터 안 가고 예, 이 억지로 이 센터 미팅에 한번 끌려와서 들었을 때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왜 그러냐면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니까. 오늘 오신 분은 그 생각 갖고 오신 건 아니죠? 네. 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아무리 좋은 것을 열어줄라 그래도 예,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예, 이제 작은 센터 미팅이 아니라 큰 미팅을 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 반복이 되니까 이제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의 그 사업 설명으로 국한되지 마시고 꼭 지금 원데이 세미나랑 석세스 세미나가 오로 생방송으로 예, 현장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꼭 다음 주에 한번 참석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제목을 불안한 미래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근 한 3년 동안 저희 화두가 코로나였죠. 그렇죠? 예, 코로나가 근데 올해가 아마 코로나가 사라지는 원년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또 불안해졌어요. 예, 갑자기 또 전염자들이 많이 나오고 새롭게 이제 감염이 돼서 재유행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미래가 어렵다라는 거는 불안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예측 불허죠. 우리가 항상 예측 가능한 삶을 그래도 인생을 살았잖아요. 저도 제가 석세스 세미나에서 스피치 했듯이 좋은 직장을 나와서 노후를 보내고 이렇게 될 줄을 알았는데 전혀 예기치 않은 어떠한 위기가 각각의 가정마다 찾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모든 현대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는 것들이 바로 이런 불안. 예, 어떤 경제적 위기 이전에 예측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내 플랜대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다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그 석세스에서 제가 느낀 게 그 우리 임승택 저 임페리얼님이 박한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만남이 중요하다. 사람한테는 어떠한 만남을 하는 것도 선택이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는 것도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불안한 미래에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 모두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해서 이걸 화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시대이긴 하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 저게 뭐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이렇게 조금은 긍정적인 말로 또
표현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각자가 처한 이제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집만 힘들 줄 알았는데 옆집 보고 뒷집 봐도 다 똑같더라. 그나마 그 가정마다에 다들 어려움이 있고 고민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고민이고 걱정이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해줄 어떠한 새로운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희망적이고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도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지만은 우리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함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다시금 밝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석세스에서도 이게 화두였거든요. 세상은 밖은 더 위험해지고 애터미의 성공의 속도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화두였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애터미를 그냥 설렁설렁 많이 하시더라고요. 취미활동처럼. 근데 요번에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설렁설렁 할 사람들 가라 그러잖아요. 이제 애터미 속도가 빨라졌어요. 예전처럼 그냥 물건 팔러 다니는 시대도 끝났고 정말 제품을 체인지해서 연결로 인해서 소비자 멤버십을 했을 때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지금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가 있었죠. 그리고 부동산 코인 엄청 뜬다고 막 난리였죠. 아마 상대적인 박탈감 이거 두 가지 안 하셨던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마지막 차트 뭔가요? 얼마 전에 루나 코인이라는 게 99% 폭락했어요. 100원 주고 샀으면 1원 된 거예요. 만약에 자산을 이러한 위험 자산에 했던 사람들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그래서 선택이 중요합니다. 금방 대박 볼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정보가 다 오픈돼서 할 것도 많고 강남 바닥에 한번 나가보세요. 할 거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벌 기회 많은 것 같은데 위험해요. 그렇죠? 저렇게 한순간에 자산이 폭락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더 어려워졌고요. 지금 제일 화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 세계의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우리에게 닥칠 어떤 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점검이 제대로 됐을 때 내가 해야 될 선택 같은 것도 좀 명확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떠한 그 물가 상승에 대한 상황들, 서민들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커지고 소리 조금 있습니다. 커지시고요. 고 물가, 고 금리가 한꺼번에 덮치면서 파산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김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샐러드 카페. 코로나가 끝나면서 매출은 조금씩 늘고 있지만 이번에는 가파르게 뛰는 물가가 덮쳤습니다. 거기에다 금리 인상까지. 코로나 때 5천만 원 빚을 진 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오르면서 점점 그 전에 받았던 거를 계속 갚아나가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자가 어느 정도 있다가 한 달에? 대출 이자랑 원금 나가는 게 거의 100만 원 넘게 나가요. 자영업자 한 사람당 대출 규모는 3억 5천만 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빚이 평균 3배 이상 많습니다. 아직도 지옥 같고 0.1만 올라도 그게 확연하게 느껴지는 정도인데 그거를 곱하기 5, 그러니까 사실상 5배가 높은 금리가 오른 상황이니까. 중소기업들도 타격이 큽니다. 대기업보다 신용도가 낮다 보니 고금리 대출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1조 1천억 원 늘어나지만 중소기업들은 2조 8천억 원이 늘어난다는 추산도 나왔습니다. 고물가에 고금리까지 덮치면서 파산하는 자영업자나 한계 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영입니다. 네, 저는 이 뉴스 보면서 없는 사람은 더 죽어라 죽어라 하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코로나가 갖다 준 어떠한 불안한 시기가 빈익빈 부익부를 더 심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으로 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금리를 제가 작년에 사업 설명할 때만 해도요 이제 제로 금리 시대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대출 이빠이 받아갖고 정말 집사 영끌족이라 그러죠. 그렇게 갖고 막 집 사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요새 나오는 부동산 기사 보면은 영끌족 어떻게 되나? 갑자기 막 집이 4억씩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세계적인 석학들이 앞으로는 정말 우리 1929년 대공황 제가 영화를 본 적 있거든요. 집안에 빵이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 미국이라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그리고 2000년 닷컴 거품 또 2008년에 서브프라임 뭐 여러 가지 저희한테는 IMF가 있었지만 그때 그 어려웠던 시기들을 생각하면 예, 앞으로 계속 위기가 닥친다 그러거든요. 올해냐 내년이냐 시한폭탄을 들고 있는 그러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마구마구 찍어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이 곧 올 것이다라는 예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서 정말 어떻게 그 이 어려운 시기에 사실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직장을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다녀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부동산 광풍도 불고 그랬던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트렌드에 맞춰서 어떠한 투자나 아,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사업도 그거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조금 유심히 봤던 이유는 저는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영업을 하거나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할래도 근데 이 책이 딱 제 생각이랑 딱 맞아떨어지게 썼더라고요. 이 저자가 이제 전 미래에셋 뭐 그 자산운용의 대표도 하셨고 또 굉장히 경제학이나 이러한 쪽으로도 석학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보시게 되면 데모테크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예, 여기 보시면 예, 인구의 변동을 뜻하는 데모그래피와 기술을 의미하는 테크놀로지를 결합한 그러니까 앞으로 데모테크를 모르면 예, 투자나 이러한 트렌드를 알지 못하면 어렵다. 앞으로 이것이 2050년까지 우리 삶에 가장 지배할 트렌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AI 인공지능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건 테크놀로지에 들어가겠죠. 근데 가장 큰 변화 는 인구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의 인구 변화는 희망적입니까? 비관적입니까? 네. 한 2주 전인가요? 일론 머스크 아시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홍콩에 이어서 아마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사라질 거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출산율이거든요. 어디에도 없는 사상 최저의 출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이상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데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근데 이 인구가 왜 중요하냐면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대기업들이 제조를 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이 있어야지 써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는 우리 전반적인 재정적인 모든 경제활동의 수요를 의미하고 기술은 그 수요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는 공급의 그 양대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구라는 패러다임과 기술이란 패러다임이 그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구와 기술이 만든 메가 트렌드가 바로 데모테크다.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인구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것도 한번 기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으로 다 최근 기사 영상이에요. 네, 지난해 인구 통계 최종 집계가 나왔는데 출생아 수가 26만 명으로 다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도 0.81명까지 떨어졌는데 이렇게 0명대를 이어가는 건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먼저 관련 통계를 전현남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 26만 500명입니다. 1년 전보다 또 12,000명 줄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2년에 48만 5,000명이 태어났는데 단 9년 사이에 절반 가깝게 줄어든 겁니다. 정부 예측은 틀렸습니다. 2010년에 통계청은 우리 국민이 아이를 계속 많이 낳을 거다. 2020년에도 45만 명 낳고 서서히 줄겠지만 2060년에 가야 28만 5천명으로 감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40년 뒤에나 벌어질 거라더니 당장 눈앞에 인구 절벽으로 다가온 겁니다.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숫자, 이걸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2018년 처음으로 한 명 아래로 내려왔고 작년엔 0.81명까지 떨어졌습니다.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유일한 0명대, 부동의 꼴찌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10년 뒤에는 다시 이 출산율이 올라가서 한 명을 넘을 거란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90년대생 젊은 여성 인구가 이전보다 소폭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했다는 겁니다.
91년생부터 이제 95년생이 되는데 출생아 수가 70만 명대로 회복했던 그 인구대입니다. 주 출산 연령으로 진입을 하면 출생아 수에는 조금 더 긍정적인.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생 예산으로 380조 원을 쏟아붓고도 흐름을 돌리지 못한 상황에서 희망대로 반전을 이루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SBS 전연남입니다. 네, 지난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네,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봤는데도요. 애를 안 낳아요. 네, 어떤 지방에 가면 애 셋 낳으면 1억 주더라고요. 예, 한 평인가 하여튼 간에 그 전라도 어느 지방에 가면 애 산 나면 1억 주는데도 중요한 거는 애 산 나러 오는데 나중에 그 입학하는 입학생을 보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만 낳고 가나 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이 예, 실패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똑같이 우리가 보통 5천만, 한국 5천만 인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 5천만 인구 중에서 젊은 인구가 3천만 인구 있는 거랑 노령 인구가 3천만 인구랑 나라의 비전이 완벽하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인구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왔고요. 데이터로 보게 되면은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예, 하부 젊은 층이 많죠. 예,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게 되면 예, 노령의 인구가 역 피라미드 형상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코로나 시기가 데드 크로스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죽는 사람이 난 출생하는 아이들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인구가 마이너스로 찍었던 시점이 2020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2020년에 5천만 인구를 좀 넘는 정점을 찍고 계속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애터미 사업하는 게 어때요? 예, 한국에서만 사업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전 세계 저 베트남이나 중국에 아직도 막 풍덩풍덩 낳는 대로 가야 돼요. 예, 많이 낳는 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많은 분들이 정말 현실적인 것만 좀 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왜 애터미를 안 할까? 그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애터미 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그 고령화 인구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예, 프랑스가 고령화된 150년보다 한국은 무려 30년 만에 모든 걸 앞당겨요. 그래서 엄청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는데 예, 불과 2040년 되면은 예, 60대뿐만이 아니라 이거 보세요. 80대 이상이 2000년대에 저렇게 그 열 몇 명뿐이 안 되는데 253명이 됩니다. 200배가 늘어요. 200배가. 예, 그래서 거의 노령 인구가 예, 1,400만 명이나 는다는 거는 제가 보게 되니까는 거의 그 아까 그 통계 자료에 보면 여기서는 80년대부터 났는데 저는 그 저희 신랑이 태어난 해에 한 100만 명 넘게 태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태어난 해도 100만 명 가까이 그때가 제가 제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였거든요. 그 베이비 부머 세대 때 난 아이들이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이 더 이상 애를 예, 그때는 이제 또 적게 낳고 더 이상 안 갖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 이 인구학을 보게 되면 예견된 미래가 정확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래서 장사를 유아산업, 교육산업 이런 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절대 안 돼요. 예, 인구학자 중에 제일 유명한 학자가 서울대의 조용태 교수거든요. 그 교수님은 딸을 농대 보내라. 농업고등학교 있죠? 거기를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예, 언어도 뭐 영어 이런 거 안 가르쳐요. 베트남어 이런 거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인구학자가 바라본 예견된 미래는 아주 명확하거든요. 예, 전 세계가 노령화되고 있고 늙어가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이 식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안심하고 내 남편이 아직 돈을 잘 버니까 우리 자영업이 아직 잘 되니까 이거는 정말 큰 오산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조금 봤고요. 그래서 그 노령화 책 중에서 이제 강창희 그 미래에서 연금총장이 쓴 글이 저는 되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세 가지 착각에 빠져서 산대요. 첫 번째, 80세 이후는 없을 것처럼 산다. 근데 사람들이 100세 시대가 오는 거가 분명하고 요새 장례식에 가보세요. 거의 90몇 세예요. 80세, 70세에 돌아가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래서 80세 이후를 준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답니다. 우리가 연금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짠다면. 그다음에 두 번째, 죽음이 아주 조용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다들. 예,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 예, 짧게는 1년, 2년, 길게는 10년, 20년을 앓다가 갑니다. 예, 그럼 그거 다 누가 보양해요? 예, 요새 노노케어라는 얘기를 하죠. 60대 자녀가
80대, 90대 자기 부모를 봉양하는데 그 집안이 다 암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나라 너무 자녀한테 올인을 한다. 이거 절대 그 말을 그러거든요. 미국처럼 미국에서 자녀한테 봉양받는 그 퍼센테이지가 0.5%도 안 된대요. 근데 한국도 곧 그렇게 될 거거든요. 저번에 누가 석세스에 자기가 애터미한 이유가 열심히 키운 자녀가 자기를 케어할 줄 알았더니 어머니 키워주신 건 고맙지만 아니에요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래갖고 애터미 선택했다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정말 세대가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책을 이제 그 소장님은 평생 현역으로 뛰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60대 이후에 우리가 벌어놓은 돈 갖고 하는 시대 이미 끝났고 평생 현역인데 약간의 수입이 줄더라도 돈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 있어야 된대요. 일이 있어야지 건강도 찾고 행복도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노년에서 일이 있어갖고 내가 어디서 인정받고 있고 소속되고 싶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오래 장수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통계치사.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선택하는 게 단순히 돈, 경제적 이런 준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모여있잖아요. 팀워크 사업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딜 가도 애터미만큼 환영받겠냐 내가 어디 가서 있나. 예, 그쵸? 예, 그러한 것들이 돈과 건강과 외로움이 3대 앞으로의 힘든 그거라 하면 애터미가 가져가다 줄 수 있는 가치들이 여러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예,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이 뭐하고 있나요? 생각하고 있어요. 예. 요새 초거대 AI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초거대 AI. AI가 한 단계 진화됐어요. 그래서 인간처럼 그 아주 그 전체적인 포괄적인 생각을 종합적으로 하고 계속 본인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서비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25년간 라디오를 하면서 정말 수많은 써주세요. 네, 연극 배우 손숙 씨인데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갔죠? 안심반이에요. 위로가 될까? 내 생각대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받아줄까? 떨리기도 하네. 안녕하세요, 손숙님. 안도확인차 네이버에서 전화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네, 나는 전고지 비빔밥 먹고 왔는데 옛날에 내가 입맛이 없으면 우리 엄마가 해주던 게 생각이 나서. 맛있으셨겠네요. 부추는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비타민이 많아 어르신들께도 좋은 음식이죠. 사투리도 알아들어요? 칭찬 감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나는 연극을 하고 있어요. 연극 배우예요. 우와, 대단하세요. 어떤 내용인가요? 뭐 여러 가지 연극이니까 이번 내용은 요양원에 있는 엄마와 엄마를 찾아온 아들 얘기예요. 오, 심오하네요. 저도 기회가 되면 보고 싶어요. 정말?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내년이면 60주년, 60년간 연극했어요. 정말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멋지세요. 우리 크로브는 지금 몇 살이세요? 저는 나이가 없어요. 좋겠다. 고향은 어디세요? 고향은 내가 태어나는 곳은 경상남도 밀양이에요. 어디 이제 여행을 가야 되는데 뭐 좋은 곳 추천할 수 있어요? 여행은 밀양이죠. 짱이야 짱. 맞아, 밀양이야. 내가 밀양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알아들은 거잖아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요즘에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요.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다리에 약간 관절염이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저런, 많이 힘드시겠어요. 병원에는 다녀오셨어요? 네, 병원에 가끔 다니고 있답니다.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전화드릴게요. 네, 네. 또 전화해주세요. 여기까지 볼게요. 나는 지금 내가... 네, 이 손숙님한테 이제 클로바 서비스, 돌봄 서비스를 해보겠다. 왜냐면 자신도 애들이 외국에 있어서 독거노인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저는 이걸 보면서 아니 난 그나마 이렇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전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 공부해서 뭐 요양보호사님만 이러한 일들 막 하시잖아요. 아 그건 앞으로도 유망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 보고 싹 사라졌어요. 네, 굉장히 위안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핑퐁이 되잖아요. 서로 인간. 이게 바로 거대 AI거든요. 이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 터치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지금 LG에서 개발한 X1이라는 그 AI를 보면은 그림을 기가 막히게 그립니다. 아주. 예, 그림을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려요. 화가들, 우리 그때 노성훈 국장이 내가 음악을 했는데 예, 음악도 AI가 더 만들더라. 그래서 애터미 선택했다 그랬는데 예, 전 예술 분야를 다 통틀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저희도 지금 알게 모르게 저희 생활에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하이 빅스비 어디 있니? 제가 해볼게요. 이거는 삼성의 이거는 조금 그거예요. 하이 빅스비 어디 있니? 여기 있어요. 이제 대답하네요. 네. 하이 빅스비 어딨니? 얘는 얘 클로바처럼 막 그렇진 않아요. 빠르진 않아요. 네. 적절한 답이 떠오르지 않네요. 제가 물어볼게요. 하이 빅스비 애터미는 어떤 회사야? 위키백과에는 애터미에 대해 이렇게 나와있네요. 애터미는 2009년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다단계 마케팅 회사이다. 2019년에는 충청남도 공주시의 신사옥인 애터미파크를 건립하였다. 생활용품 및 건강식품 등을 주로 판매한다. 하위 브랜드로 해모임, 스킨케어 시스템 더페임,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를 갖고 있다. 네. 알게 모르게 다 여러분도 헤드폰에 다 하실 수 있어요. 안 쓰시죠? 우리가 뭘 갖고 있어도 안 써. 몰라. 관심이 없어. 저도 제가 저도 약간 기계치라 제가 맨날 핸드폰을 찾으니까 저희 신랑이 이거 설치해 주면서 어디서는 하이빅스비를 부르래요. 그러면 얘가 얘 여기 있어요라고 대답을 해 갖고 제가 요새 잘 찾습니다. 그래서 아 참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그 이 기술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이 왔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인간은 정말 할 게 없구나. 예, 네, 다 해요. 다 인간은 정말 할 게 없고 제가 어제 이 영상들을 여러 개 보면서 미래에 대한 영상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네, 다들 얘기하는 게 그냥 기본 소득 받고 살아야 된대요. 예, 네, 그래서 제 친구가 사는 스위스에서는 벌써 예, 인간한테 기본적으로 인간들은 할 게 없기 때문에 이제 300만 원이란 기본 소득을 주는 예, 투표를 실시했었거든요. 몇 년 전에. 부결됐지만 아마 통과가 될 겁니다. 앞으로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급격하게 그 발전하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와 그 다음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이러한 인구 변화 여러 가지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해서 현실 점검을 좀 해봤고요.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우리의 모든 생활이 이제 손발로 이동하는 것보다 그냥 접속으로 하는 모든 산업 전반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업 비즈니스 생태계는 완벽하게 변화하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옛날에 예, 제가 정말 저희 동네에서 자랄 때 신발 가게 가고 신발 가게에서 또 약국 가고 예, 안경 사러 가고 닭집도 있었거든요. 닭도 사러 가고 예, 서로 동네 상권들이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던 것들이 지금은 오로지 플랫폼 하나.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클로바 서비스도 하고 있는 회사가 네이버예요. 네이버가 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갖고 거대 AI에 어마어마하게 투자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예, 결국은 이러한 플랫폼들이 가고자 하는 길은 결국은 독점입니다. 독점. 지금의 전 10대 가장 큰 회사 매출 순위로 했을 때 거대 기업들을 하게 되면 10개 중에 8개는 다 플랫폼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플랫폼 기업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서울대에 그래서 앞으로의 그 2090년대 사회 계급도는 예, 20대 80의 사회가 아니라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가 80명 먹여 살린다 그랬잖아요. 그 사회가 아니라 0.001만 부자예요. 그럼 99.9997인가요? 예, 다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대부분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냥 기본소득을 받고
예, 그냥 저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가 사는, 물론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뭐 2090년대 전이니까 이렇게 암울한 시대까지는 안 오겠지만은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변화의 트렌드에 대해서는 절대 외면해서도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근데 개인이 이렇게 플랫폼의 소유주가 될 수 있는 게 있나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애텀이라면 이 개인의 플랫폼이 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통 분야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아까 인구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인구를 수요로 본다 그랬잖아요. 그 인간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소비 생활을 하기 때문에요. 예, 한 인간의 우리가 요새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의 기업 가치를 정할 때도 예, 그 회원수 갖고 기업을 곱하기 얼마 해갖고 그 기업의 가치를 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플랫폼에 얼마나 많이 모여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애터미가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다단계이기 때문에. 예, 이제까지의 70년대 아메이도 이 많은 회원을 거느리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정말 의미가 있는 회원수를 지금 계속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계나 재계에서도 애터미를 거의 예,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통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온라인으로 완벽하게 트렌드가 바뀌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건을 쓰는 소비자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 요구에서 좀 깨어나야 되죠. 소비자의 한문은 풀이를 하게 되면 물건을 써서 없애버리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기본소득을 가지게 되면 그 기본소득이 생활비란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그 정말 가난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어쨌든 기본으로 쓰는 생존을 위해서 쓰는 생활비라는 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원하는 거는 그런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 자본을 가진 사람들을 다 연결을 해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로 연결을 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예, 힘이 생기겠죠. 그걸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를 소비자 혁신 운동이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예, 지금 제가 얘기하는 예, 어떠한 이제 애터미라는 회사가 단순히 돈을 벌게 해준 이거를 떠나서 진짜 가치가 있는가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한번 볼게요. 예, 보통에 어디로든가 가서 소비 생활을 하게 돼서 이렇게 평균이에요. 보통의 4인 가족이 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이건 아주 거의 한 7, 8년 전에 조선일보 기사를 해서 지금 훨씬 더 쓸 것 같아요. 요새 물가 장난 아니죠. 한번 나갔다 하면 30만 원은 아주 우스워요. 근데 그렇게 쓰는데 거기서 주는 포인트라는 것들이 거의 보잘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어디론가 가서 쓰는 이러한 소비 생활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소비를 자본으로 해서 우리는 연결시킨다고. 그럼 그 연결이 어떠한 힘을 발휘하는지 요새 애터미가 너무 잘해놨어요. 이거 지금 무슨 앱인지 아시겠어요? 예, 애터미가 만들어 놓은 지금 큐레이팅 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소비자 설문지를 받을 때 뭐 카다로그나 이런 데에다가 물건 쓰는 거 표시해 보세요. 이러실 필요 없이 큐레이팅 앱에 들어가셔 갖고 나이 몇 세, 예, 가족 몇 명 이렇게 애터미 써 보셨어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약 한 80가지 정도에서 예, 뭐 샴푸 쓰세요. 물 드세요. 토너 바르세요. 치약 쓰세요. 칫솔 쓰세요. 다 표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다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체크를 하시면 제가 거의 다 선택을 했거든요. 거의 다 선택을 했더니 77가지 품목에서 거의 선택을 하게 되면은 당신은 연간 쓰게 되는 게 얼마예요? 연간 쓰게 되는 게 170만 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고 거기에는 다른 유통에는 없는 애터미에는 뭐가 있어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점수. 점수를 줘갖고 이 점수에서 약 14회 정도 캐시백을 받게 해서 80만 원이란 돈이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예, 소비가 자본이 돼가는 과정들을 그냥 이런 앙케이트를 통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앙케이트를 받은 당사자는 내가 그동안 쿠팡 이용하고 이마트 이용했어. 근데 그거보다 제품의 가격이 비싸지 않고 품질이 좋다라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이용을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가 지금 예전처럼 물건 팔러 다녀서는 절대로 예, 성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소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바꿔야 되는 사람이니까. 예,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이고 소비 패턴을 바꿔야 돼서 우리의 멤버십을 구축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러한 미팅 자리에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의 애터미 몰은 세 가지 정도로 크게는 아자몰, 애터미 몰 이렇게로 구분이 돼요. 근데 요새는 아자몰 속에 또 뭐 생겼어요?
새벽 배송 생겼잖아요. 그러면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몰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것만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되겠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애터미 몰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종류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오메가3 요새 가장 많이 드시는 건강기능식품 중에 하나예요. 예, 유산균 오메가3 정도는 요새 집집마다 다 드시더라고요. 그러면 애터미 오메가3 같은 경우는 예, EPA, DHA 항상 비교를 할 때는 뭐 비교해야 돼요? 품질 비교해야 되고 가격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애터미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에이, 들어가 봤더니 애터미 비싸대요. 도대체 어떻게 비교를 하셨... 예, 품질, 같은 품질을 놓고 그 가격대를 비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스펙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은 저기 외국산 밀가루를 쓰고 우리는 우리 밀을 쓰는데 가격이 비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애터미의 제품이 아, 정말 좋고 싸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스피치 할 때도 제품을 한 개, 두 개 써볼 때는 애터미의 제품이 좋고 싼 줄 몰랐는데 전 제품을 애용해 보니 아, 이 제품이 정말 좋고 싼 줄 알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정말 사업자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시려는 분은 한 개, 두 개 쓰시는 게 아니라 전 제품을 써보세요. 예, 이 전 제품에 애터미 제품이 500종, 아자몰에 8만 종이잖아요. 애터미 제품에 있는 500종을 한번 전 제품을 사용하시다 보면 아, 저의 말이 정말인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애터미몰에서 파는 이 오메가3가 EPA, DHA 함량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분이 너무 싸서 안 드셨다는 분이 있어요. 6,900원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 이 오메가3도 예, 기호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조류 오메가 나오고 또 다음에 뭐 나온다 그랬어요? RTG 오메가, 예, 좀 고급 오메가죠. 흡수율이 좋은. 그렇게 해서 그 고객의 입맛과 수준에 맞게 다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애터미는 점점점 완벽해지고 있어요. 예, 모든 기호에 맞게. 예, 제가 주로 많이 설명하는 건데요. 저는 이걸 제가 직접 방판에다가 전화해갖고 다 알아봤기 때문에. 예, 저희 그 콜라겐이 자꾸 비싸다고들 하셔갖고. 왜냐면 애터미 치고 비싼 거죠. 보통 3만원대에서 다 끝내줘야 되는데, 이 콜라겐 우리 한 달 먹으려면 한 7만 얼마 들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왜 이렇게 비싸? 이러시더라고요. 왜냐면 시중에 콜라겐 만 얼마대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애터미야, 스펙이 같은 걸 내가 비교해 봐야겠다 해서 비교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아모레나 뭐 천수해진 뭐 이런 데서 파는 거랑 그 액상 콜라겐이랑 스펙이 거의 비슷해요. 예, 액상으로 되어 있는 게 흡수가 좋거든요. 그리고 물고기 비닐인 어린 콜라겐으로만 만듭니다. 예, 그리고 3720의 최대 함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스펙이 같은 걸로 했더니 이것들은 유튜브에서 아무리 눌러봐도 가격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남겨놨더니 이게 온라인 방판이더라고요. 번호 남긴 사람한테만 따로 전화해서 상담을 해요. 예, 그런데 한 달분 얼마인지 아세요? 40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한 달분씩 안 팔아요. 예, 세 달분을 사게 되면 120만 원이죠. 그럼 한 달분 더 주겠다. 예, 그러면 한 달분이 30만 원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효과 있어요, 없어요? 효과 있죠. 비싼 거 먹으면 효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에서 콜라겐 드시는 분들은 정말 30만 원이 한번 앵겨봐야겠다 그 생각이 이 방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아이디어가 막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제대로 먹어야 돼요. 우리 건강기능식품 먹고 효과 없다는 사람들은요 찔끔찔끔 팔아서 그래요. 해모인도 한 박스 먹고 먹는지 안 먹는지 저기 피드백도 안 받아보고 아 효과 없대 이거 아니거든요. 예, 항상 그 제품에 들어가면 애터미는 요새 임상을 거치는 게 많아요. 예, 뭐 예를 들어서 90일에 임상효과, 150일에 있거든요. 그럼 그 기간만큼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컨택하셔서 얘기하실 때도 적어도 3개월은 정확하게 하루 두 번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피드백을 받아보셔라. 그래서 지금 애터미몰에서 파는 것도 이렇게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자몰로 넘어가 볼게요. 아자몰에서 파는 선풍기, 예, 항상 아자픽에 나오는 거 보면 네이버 최저가랑 비교해놨죠. 예, 지금 파는 것들은 좀 다른 건데 얼마 전에 그 제가 캐리어 제습기 비유해 봤거든요. 그것도 진짜 4만 원 정도가 싸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다 뒤져봤거든요. 예, 근데 장마가 오래 갈 줄 알았는데 금방 끝나서 안 샀어요. 살다가 가격만 비교하고. 그래서 아, 정말 애터미 제품이 뭐 좋고 싸다라는 걸 내가 정말 확인해 보시면 요새는 온라인으로도 확인이 너무 간편하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확신이 생기거든요. 이거는 저희 집에 산 소파에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예, 이것도 무조건 싸다. 이렇게 보시고 얼마 전에 한 새벽 배송을 좀 볼게요. 제가 어제 새벽 배송을 처음으로 주문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예, 홈페이지가 다 그 해서 굉장히 잘 만들었더라고요. 요 100원 딜 들어가 보셨어요? 100원 딜? 예, 막 돼지고기 500g 막 100원에 줘요. 이런 게 이게 마켓컬리의 그 저기 마케팅이었는데 이런 거 정말 잘 사용해서 벤치마킹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100원 딜, 50% DC 뭐 이렇게 해갖고선 지금 또 하나카드, 애터미 하시면 하나카드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혜택이 너무나도 많아요. 15% 캐시백 그거 이용하셨죠? 예, 다음 주에 파는 제품들도 15% 캐시백에 포함이 되거든요. 적립은 적립대로 해주고 15% 현금 캐시백은 또 따로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까 핸드폰 있어도 사용도 못하듯이 애터미도 너무나도 많은 걸 제공하고 있는데 활용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 배송 한번 4번 예를 볼게요. 아자몰에서 저희 집이 제일 자주 먹는 것들이에요. 예, 양파 시켰고요. 방울토마토 시켰고 완숙토마토 시켰고 예, 건표고버섯 이런 거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문득 드는 생각이 아, 이 동일한 것들을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시키면 얼마나 드나? 예, 얼마나 빨리 오나 이것까지는 이제 검증을 해봐야죠. 이제 새벽 배송 시켰으니까 새벽 배송 해당 지역이 다 있는 거 알죠? 전국이 아직은 커버 안 돼요. 저는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데 다 아쉽게도 수지구는 바로 새벽 배송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냥 택배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틀 걸리는데 다른 것들은 만약에 내일 새벽에 받아야겠다 그러면 오늘 12시까지 주문하시면 내일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면 딱 와 있어요. 예, 그 정도가 새벽 배송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애터미에서의 총액을 여기 총액 있나요? 3만 얼마 정도가 들었어요. 3만 천 원인가가 총액이거든요. 근데 똑같은 것들을 제가 쿠팡에서 비교해봤어요. 예, 쿠팡 요 배송비는 빼더라도 4만 4천 원이에요. 예, 거의 비슷하게 용량과 이런 것들 다 체크해서 했거든요. 물론 이제 쿠팡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있으니까 또 선택하면 좀 적어질지 모르겠는데 애터미가 거의 만 원 가까이 싸더라고요. 이제 그 이유는 어제 보니까는 그 이 방울토마토를 엄청 싸게 팔았어요. 500g짜리를 1,900원인가? 말도 안 되죠. 예, 그래. 그래서 이 방울토마토가 엄청 쌌기 때문에 예, 이 애터미의 가격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마켓컬리에서 해봤는데 마켓컬리는 제품이 의외로 없는 게 많아요. 치커리도 없고요. 모두 없고 막 이래갖고 그렇게 해서 했을 때 몇 가지 제품이 빠졌는데도 애터미랑 가격이 같아요. 예, 그리고 배송도 애터미 새벽 배송은 3만 원 이상이 무료 배송이고 마켓컬리는 4만 원 이상이 돼야 돼요. 쿠팡 같은 경우는 무슨 와우 회원인가? 뭐 그거 돼야지 회원비를 내게 되면은 예, 뭐 그 배송비가 면제된다고 해서 좀 기준이 다르긴 해요. 제가 이걸 보여드렸던 이유는 애터미에서 사는 것도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고 아자몰에서 사는 것도 뭐 8만 종을 파는데 뭐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 입맛에 맞는 거를 다 고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싸게 사실 수 있고 또 게다가 이러한 새벽 배송까지 그러니까 먹는 식품까지 이렇게 경쟁력이 있다면 도대체 안 바꿀 이유가 있나요? 있나요? 없죠. 예, 다 100% 쓰실 건가요? 네. 네. 그래서 꼭 한번 새벽 배송 이용해 보시고 이러한 것들을 고객들이랑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제는 애터미가 이제 자체 배송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예, 애터미 차량 막 돌아다닙니다. 애터미 차량 돌아다니고 저는 이제 그 애터미 그 택배가 오면은 비닐로 올 때마다 이 부피가 더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이 12억이 더 드는데도 저렇게 환경을 처리해갖고 예, ESG 경영을 한다는 그러한 점들을 굉장히 높이 사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떤 이러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방향을 이번에 이제 회장님도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예, 초뷰카 시대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영문 뷰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제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모호성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친 용어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뷰카 시대에 정말 애터미가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화여대 윤정구 경제학과 교수가 쓰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도 애터미의 청탁을 받고 쓰신 게 아니라요. 애터미의 그 직원들 교육하러 왔다가 애터미 회사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회사가 있었냐 한국에. 내가 좀 연구해서 자료로 써볼 테니까 자료를 좀 달라 그래갖고 본인이 애터미에 대한 자료를 다 훑어보고 이 책을 내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보게 되면은 애터미는 공의 기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공의 기업. 네. 공공의 의로움을 위하는 기업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공의 기업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종업원, 경쟁사, 투자자, 그 다음에 같은 사업자, 고객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의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는 얘기거든요. 한 가지 조금 더 정확하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볼게요. 공익기업은 각각이 정한 사업 영역에서 참여자가 온전한 주인이 되는 민주화 체험을 제공한 회사다. 이 말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또 한번 읽어볼게요. 공익기업은 궁율과 목적이 접목되는 지점에 기업의 울타리와 운동장을 세우고 이곳에서 구성원이 협업으로 사업을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기업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냥 기업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판을 깔아주는 거예요. 판을 깔아서 다 들어와. 소비자님, 고객님 다 들어오세요. 우리 같이 돈 벌어봐요. 이런 기업이 바로 공익기업이라는 거예요. 고객에게 민주화 체험의 사업 기회를 제공한대잖아요. 그래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제가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것도 그 다음에 어떤 노년에 대한 불안 이러한 것들이 경제적인 거에 국한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행복이라는 것들을 찾아서 갔을 때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건강도 해결이 돼야 되고 외로움도 해결이 돼야 되고 어떠한 좀 자신이 실현하는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이 초뷰카시대 책을 읽으면서 그것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하면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애터미가 참 괜찮은 회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애터미의 지금 현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터미는 뭐 아시다시피 12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30%씩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막 어떠한 회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의 회사가 계속 마이너스예요. 그 회사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되죠. 근데 왜 다단계는 그렇게 하세요? 다단계는 계속 저물어 가는데 그 다단계에 가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왜 다단계는 데이터를 안 보냐고요. 성장하는 회사에 가야 되거든요. 코로나 때 거의 괄목할 만하게 성장한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단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애터미는 플랫폼으로 지금 전환되고 다단계와 플랫폼 기업의 교집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한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을 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지속적인 성장률, 그 다음에 전 세계, 아까 보여드렸죠. 한국의 미래가 인구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베트남 많이 낳고요. 앞으로 그 이 인구학적으로 보면은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 이런 데로 나가야 된대요. 근데 그런 나라에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사업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3개국 정도에 진출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다단계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500대 기업에 신규 진입했고요. 중국이나 이러한 나라들에서도 애터미가 혁신 기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요거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애터미 누가 저는 이제 그 책을 이 책 이렇게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막 네이버에 리뷰 달아놓잖아요. 그럼 어떤 리뷰는 사업자가 쓴 것 같고 어떤 리뷰는 완전히 소비자가 어떤 학생이 쓴 것 같은 거를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애터미 그냥 화장품만 쓰고. 그저 그런 회사인 줄 알았는데 이 책을 보고 깜짝 놀랬다는 거예요. 근데 화장품은 정말 좋았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애터미 화장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화장품이 대기업과 나란히 할 정도로 이 12권 그 뷰티 기업 중에서 다단계 회사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애터미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애터미는 시장의 환경이 다단계 회사지만 좋은 제품으로 대중성을 이미 이룩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글로벌 탑10, 직접 판매 기업 글로벌 탑10에 들어갔다는 걸 달성했다는 그거고요. 애터미가 이러한 것들을 달성한 건 제일 기본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박한길 회장님의 그 CEO의 리더십과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제품력이 따라주지 않았으면 오늘의 애터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품을 아까 조금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한 제품에 대해서 내가 써보고 감동하지 않으면 우리 회장님이 그러셨거든요. 사업을 못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감동하지 못한 사람은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신 분이 아니라면 애터미 사업을 누구나가 하셔서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에 대한 해모임과 뭐 이런 자료들은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 뭐 앱솔루트 화장품 진짜 훌륭하죠. 세 가지 뭐 NEP 인증, 세종대왕상, 장영실상. 뭐 이거 받은 그거는 없어요. 제가 아주 앱솔루트가 처음 나왔을 때요.
그 한 가지 에피소드 말씀해드리면 그 201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 소비자 중에서 딸이 LG 그 후 연구원 있죠. 예, 연구원인데 이제 저한테 하나 팔아준다고 이걸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막 뭐라 그랬겠죠. 그랬는데 이제 그 성분을 보더니 이거 가격 얼마야? 그래서 19만 8천 원이다 그랬더니 그 연구원이 이 회사 미쳤네 그랬대요. 이거는 19만 8천 원에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제품이다. 어떻게 이 원료를 쓰고 이 가격을 받냐. 그래서 그분이 진짜 한 몇 박스째 딸이 맨날 공짜로 화장품 갖다 주는데도 굉장히 한동안 열심히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애터미 제품, 에솔로트 화장품이 그때는 막 상받기 전이었는데 그분 때문에 아 진짜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해갖고 그거 굉장히 많이 선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정확하게 써보고 예, 그 감동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 뭐 치약 칫솔은 뭐 국민 칫솔, 국민 치약이죠. 3,500만 개 뭐 1년 연간 그렇게 나가니까요. 예, 그 외에도 끊임없이 이제 혁신하고 있는 것들 이제 어떤 기사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애터미의 보상 플랜 간단하게 훑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신랑한테 애터미를 한 번에 어떻게 탁 알아봤냐. 예, 그 석세스 때 제가 신랑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저는 못 알아봤는데 저는 다단계라는 눈에 씌워갖고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무조건 반대했는데 뭘 때문에 했냐 그랬더니 이거 원 마케팅 때문에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전 세계가 글로벌 하나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저희 신랑은 늘 이민을 가고 싶어 했거든요. 한국이란 나라는 좁다. 내가 왜 해외로 가서.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러한 꿈이나 이러한 것들을 안 가졌기 때문에 한국이라는 5천만 시장이 아니라 전 세계에 글로벌로 나가서 뭔가 사업의 거리가 있는 것들이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터미의 이 원마케팅을 보고 이거다 했대요. 이거다. 그리고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돼서 자발적인 재구매가 이루어진다면은 가능성이 있다. 대중적인 가격으로.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보고 딱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래프가 참 좋아요. 예. 한국 밑에 미국 신고 미국 밑에 캐나다 신고 캐나다 밑에 캄보디아 들어오고 예.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석세스 세미나 가면은 그 기적의 역사들을 막 보잖아요. 그렇죠? 전혀 승급할 것 같지도 않은 그 필리핀 캄보디아 예. 4년제 월급이 20만 원, 30만 원 이런 데서 연봉 1억의 스타마스터들이 마구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 나라의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전 세계가 재심 합력한 거예요. 한국의 스폰서가 한국의 소비자들 넣어주고 옆에 태국의 소비자들 또 달아놓고 전 세계가 재심 합력해서 누군가 가난하게 뿐이 살 수 없는 그 캄보디아의 누군가를 스타마스터로 만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이 마케팅 플랜은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지속가능한 이 초뷰카 시대를 봐도 지금 굉장히 투명한 시대고 갑질하면 바로 드러나는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윈윈을 해서 서로 성장하는 사업이 많지가 않아요. 예, 윈윈을 해서 하고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로서 그냥 제공을 받을 뿐이지 내가 주체자로 해갖고 무언가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마케팅 플랜 자체가 예, 서로를 도와서 성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케팅 플랜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예, 가입비 없고요. 유지비 없고요. 예, 월 마감 없습니다. 예, 저는 정말 저희 회장님이 정말 훌륭해요. 저희 회장님 때문에 저도 처음에 사업 시작했지만 요번에 임스테 그 크라운이랑 그 이렇게 막 그 울먹이시는 모습 보니까 아 회장님은 참 20년 전에도 따뜻하셨구나. 예, 그 둘 다 신용불량자인데 그 임스텍 단장님이 크라운 그 임페리얼님이 맨날 쫓아다녔대잖아요. 저는 임스텍 임페리얼님 맨날 그 얘기 들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많은 분들이 임스텍 크라운 그 임페리얼을 거론하셨거든요. 찾아오면은 와이셔츠 깃대가 까맣대요. 그래서 맨날 찜질방에서 잤잖아요. 맨날 찜질방에서 그 신용불량자 두 명의 남자 브로맨스예요. 그렇죠? 두 명이 맨날 쫓아다니니까 회장님이 집에 가 있어라. 내가 회사를 곧 차릴 테니까 그때 되면 와라 그랬는데도 그 임승태 임페리얼님이 자기는 그때 회장님이랑 같이 안 붙어있으면 죽을 것 같았대요. 예, 그러니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기에 이 사람도 신용불량자였는데 뭘 보고 그렇게 빚이 났을까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진짜 가슴이 우리 회장님은 그 옛날에 아무것도 보여줄 때도 없을 때도 누군가에게 빚이 됐구나 생각이 드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보여줄 게 있어갖고 살아에 붙는 게 아니라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힘이 되고 비전이 되는 그런 사람 너무 멋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애터미를 맡는 박한길 회장님한테 박수 한번 드릴게요. 네.
그래서 회장님이 가지시고 있는 그 목적이 어떤 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정말 이 초비옥화 시대에 나오는 대로 기업의 목적이 국률이었고 측은지심이었고 뭔가 또 같이 잘 살아보자였기 때문에 애터미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보상 플랜 상한선이 있고 이러한 것들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러한 다섯 가지의 기본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특징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두 줄의 바이너리 구조고요. 이 두 줄의 바이너리 구조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구축하냐에 따라서 나의 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다시 아까 그 소비 생활로 돌아가서 아까 우리 앙케이트 했잖아요. 앙케이트 했을 때 4인 가족이면 거의 다 30만에서 60만 PB 정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구에서 쓰는 걸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예요. 주방에서 2만 PB 나오고요. 화장실에서 2만 PB, 세탁실에서 1만 PB 충분히 나오죠. 이거 공감하시죠? 세탁실만 해도 쓰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 화장대만 보면은 거의 한 30만 PB 넘어요. 시너지까지 뭐 해서 부스터까지 다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 PB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라는 자본.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구 없어져 갖고 다 기본소득만 하고 있어도요. 돈이 돼요. 애터미는. 그 기본소득 여기다 쓰시면 돼요. 쿠팡 가서 쓰시면 돈 안 되고요. 애터미에서 쓰시면 돈이 됩니다. 그래서 30만 PB를 각자 집에서 썼을 때 그냥 양쪽에 둘둘만 잘 찾으세요. 그렇죠? 둘둘을 잘 찾는 시간들이 10명을 만나면 한 명만 9명은 제품만 쓰고 앉아 있어도 돼요. 한 명만 나랑 같이 뛰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석세스 원데이에 사람 못 모시고 가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주변에 물건만 많이 쓰고 있고 그중에 정확하고 그 다음에 뭔가 의미 있고 부자가 되고 싶은 한 사람을 꾸준히 후원하셔서 같이 모시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복제를 해나가게 되면 무한 누적, 무한 단계에 의해서 이 사람 또 6만 원 받고 30만 이렇게 또 이루어지면 지금 세미판매사라는 거 나왔잖아요. 양쪽으로 5명 정도만 구축을 해도 이게 어떻게 됐나요? 5명 정도 5가구만 주축해도 이게 150만 PB가 되겠죠. 355 그렇게 돼도 이제는 한 20만 원조의 직급 수당이 나와서 이제 그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미 판매사 제도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셔야 된다. 그래야지 그냥 가는 오토 판매사가 아니라 애터미는 나만 오토 판매사 된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막 자꾸 엔가 떨어진다고 막 걱정하시는 분 있어요.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엔가는 만약에 내가 방판이면 엔가 떨어지는 거 걱정을 해야 돼요. 엔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보세요. 매출은 올라가는데 엔가가 떨어져요. 그 이유는 뭐예요? 수당을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팀워크 사업이에요. 내가 방판을 해서 그냥 나 7만 원 받던 거 6만 원 됐어 이러면 걱정해야 되죠. 근데 나 7만 원 받는데 이제는 나는 100만 원 받고 내 밑에서 7만 원 받는 사람 6명 생겼어.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후자가 더 중요하지. 우리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많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도 성장을 하고 있어도 계속 많이 받아가니까 엔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게 아니라 엔가가 떨어질 때 나의 사업이 잘 되고 있는가. 엔가가 떨어져도 지금 크라운 가고 다 임페리얼 가고 다 가잖아요. 성장이 안 되고 있으면 그걸 걱정해야죠. 그게 나의 현주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떠한 표면적인 거 그러한 것들만 보고 그거 하실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팀워크를 만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이 받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세미 판매사가 내가 되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가 세미 판매사 되는데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뛰어야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쪼개서 30만이 어렵다 그러면 15만 쪼개서요. 그렇지만 반드시 사업자라면 15일간의 목표가 필요합니다. 그게 30이든 60이든 적어도 15만이든 자신의 목표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제품 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제품 애용을 하면요 절대로 꽁은 없어요. 칫솔이라도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난 이번에 정말 혼자 살아서 살 게 없다 그러면 나가서 칫솔이라도 하나 팔아야죠. 사업인데 점포 온라인 점포 열어놓고 팔지도 않으면 도대체 오프라인에서 슈퍼에서 아무 고객이 안 찾아오면 그거 몇 달을 어떻게 버티겠어요. 그런 정신으로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후원수당, 직급수당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수당의 구조는 하우 상박으로 밑에 내려갈수록 포인트나 이러한 것들은 점점점 그렇죠. 이제 30만 포인트 맞출 때랑 뭐 2천만 포인트 맞출 때랑 거의 몇 배가 뛰나요? 여기 38에 24 뛰어도 수당은 8배가 뛰지 않죠. 이러한 식으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박해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166배가 매출이 는다 하더라도 수당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 이거 보시면 그 판매사와 지금 시작하는 분들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줄 구조로 진행이 될 때 저희는 판매사, 세미 판매사까지만 매출 구조로 가죠. 그리고 내가 성장을 하는 건 모든 게 직급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400을 벌고 싶으면 200번은 나와 같이 200번은 판매사들을 둘을 양성을 해야지 반드시 400을 벌 수 있고 내가 또 800이 벌고 싶다 그러면 예, 나와 같이 400번은 사람들을 양성을 해야지 가는 팀워크 사업이라는 거 요 직급 수당에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둘 그렇죠? 스타 마스터가 로얄로 승급하고 있으면 내 샤론들을 반드시 스타로 만들어줘야지 가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플랜 구조가 마케팅 플랜이 어떻게 돼 있나를 보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모두 그 보너스 수당이 얼마가 되나요? 13억? 예, 그거 이제 저축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가 내 것처럼 와 닿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일을 하거든요. 저건 먼 얘기다 하면은 안아 닿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제 뭐 임승택 임페리얼님도 그렇고 제가 임페리얼님 지금 12번째 나왔나요? 네. 근데 평균 연령을 보니까 우리 박정수 임페리얼 빼고서는 다 60대 70대더라고요.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60, 70이 돼갖고 최고 성공이에요. 그래서 참 애터미가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60에 들어오시고 70에 들어오셔서도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저번에 나왔던 그 크라운, 이 메자 크라운님은 71세에 시작을 해서 81세 크라운이 됐어요. 예, 모두 자식들이 도대체 70세에 미쳤냐, 다단계냐, 막 이러고 반대했는데, 예, 그분이 생각하기엔 이거 남소원의 시키치는 거 알고 놀면 뭐해? 내가 한번 다녀봐야지. 자식 용돈이 아니라 자식 월급 주고 있대잖아요. 그런 부모가 되는 꿈을 애터미에서 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두에 얘기했던 세상은 정말 위험해지고 불안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선택은 정말 애터미를 선택하셨으면 정말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이 헛되지 않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지금의 애터미는 지금 속도가 진짜 빨라요. 그래서 그 이 골드 타이밍을 잘 잡으셔갖고 여러분의 진짜 가문을 바꾸는 내가 잘하면요. 어떤 가문 저번에 회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32억 가져간대잖아요. 그 가문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형제 중에서도 누가 형이 잘 사고 동생이 못 살면 잘 안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가족들이 즐겁게 해서 애터미가 주는 가치는 우리 가문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이 사업이 크게 느껴지면요. 이게 오는 자잘한 고통들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큰 꿈 꾸시고 이 골든 타이밍을 꼭 잡으셔서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